네, 오늘 있었던 출장 조사,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포토라인에 다시 세우는 상황,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의 출장 조사 장면을 김예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옅은 미소를 띠며 검찰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검찰 조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임번호 503번이 붙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받았습니다. 조사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을 조사실처럼 바꾼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 검사와 또 다른 검사 1명, 그리고 여성 수사관이 나란히 앉고, 맞은편엔 박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자리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앞선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녹화는 없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점심시간 다른 수감자들처럼 소고기 미역국에 콩조림, 무생채 등으로 식사를 한뒤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별다른 특이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전 대통령에 대해 몇 차례 추가로 조사한 뒤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